볼트는 그냥 캐니스였어. 나에게 차이고 멘붕에 빠졌지. 그러더니 몸을 풀리기 위해 전해액을 마시기 시작했어. 녀석의 충전 상태를 약화할 방법이 필요해. 그래서 말인데 목시에게 배터리를 몇 개만 가져다 주겠어? 위대한 볼트가! 진짜 모양이죠? 모든 참가자가 날 만나고 싶어서 난리도 났군요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뭔가를 상쇄하려는 게 분명해.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 난 정확히 알고 있지. 먹시의 동료들이 참가자 중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. 보안이 데스매치가 성사될 것 같군요. 먹시의 친구가 판도라의 발끈 없는 트러디와 싸울 것 같군. 비록 발가락 세 개가 없지만 싸울 때는 미치고 이런 돌변하지.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. 킬라볼트와의 동침을 위해 경계에 참 다른 면이라면 쓰레기일 테니까 말이야. 어차피 희생선 말을 듣지도 않았어. 전해질 빼면 시체야. 전기 실드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.